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개씩 예를 들어볼게. R형에 맞는 직업은 뭐가 있을까? 나는 도구나 기계, 물건을 만지길 좋아한다. 어? 이런 사람은 뭔가면 공과대학이나 농과대학이나 체육대학을 가서 뭐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엔지니어가 되거나 안 그러면 또 뭐가 되는가 하면 보디가드 있잖아. 보디가드나 안 그러면 체육대학 가거나 경호원.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농가 학생들 같이 그 농업을 동물을 다루거나 그 강아지를 다루거나 이런 직업이 맞다는 거죠. 자, 이런 아이들은 무슨 대학을 가야 될까? 공과대학이나 체육대학이나 농과대학을 가야 되겠지. 반대로 S형은 뭔가 하면 아까 뭘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상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맞는 직업이 뭐가 있겠어요? 학교 선생님, 상담가,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지. 예를 들어 CS, 그리고 CS라고 뭔가 하면 그게 코디네이터, 여러분 아시죠? 코디네이터. 그런 직업이 맞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무슨 대학을 가야 될까? 교대나 사대나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또 무슨 과가 좋을까? 간호사, 간호학과, 간호과, 이런 직업이 맞겠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형은 어떤 직업이라고 그랬지? 이 형은 돈이나 권력,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그럼 이런 사람에게 맞는 직업이 뭐가 있겠을까? CEO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영업사원, 변호사 이런 직업이 맞는 거야. 앞에 나서고 그런 직업. 이런 사람은 뭔가 하면 사장님이 될 가능성이 많지. 자, 이런 학생들은 무슨 대학을 가면 좋을까? 경영대학이나 또 법대, 그지? 또 뭐가 좋을까? 정치 외교학과라든지 이런 게 가는 게 좋겠지. 반대로 E형의 반대는 뭔가 I형이라고 해서 돈이나 권력보다는 자기가 새롭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어떤 직업이 좋을까?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연구원 이런 거야. 그러면 이런 직업이 뭐가 좋을까?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 이런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자연대학이나 이과대학, 그 다음에 이런 데 가는 게 좋겠지. 그렇게 해서 과학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C형, 간수평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할지, 정해진 틀대로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 이런 사람에게 맞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자, 공무원이나 공무원도 너무 많지. 그 중에 회계사, 경리, 프로그래머, 은행원 이런 직업이 맞는 거예요. 이런 직업이. 반대로 우리 여학생들이 많은 게 뭔가 하면 자유분방하고 구속되고 얽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 디자이너나 웹마스터, 연예인 이런 직업이 맞는 거예요. 자, 이 그림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저 대학생들 이 그림이 아시겠습니까? 자,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대학 가고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여줍니다.